이론이랑 기출 공부할 때 비율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뭐 기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한두 번, 세번 정도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늘뭐 지론이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수업머리가 좀 샤프한 사람들은 뭐두 번이면 된다. 평범한 새끼들은 세번 봐라. 선생님, 저는 좀 빡대가리 같아요. 네번 봐라. 근데 더 이상 저는 보는 걸 권하지 않아요. 좋은 문제 많이 있어요.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제 사다가 다시 풀어보는 것도 돈만 몇천 원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책을 제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는 게 이제 화면 외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아니면 뭐 똑같은 책을 하여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나 기성모 같은 거 요즘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다르게 풀어보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게 황당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역대 기출 문제를 살짝 리메이크하고 약간 마사지하고 변형시킨 거예요. 사실 그것도 거의 기출이에요, 기출. 그다음에 이제 그 이론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올인원 이거 한번 들으면서 정리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초스피드 개념편이든 파이널 압축정리든 압축이론 강의 한번 정도는 들어야 될것 같고. 이론 강의는 저는 그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의고사 이렇게 치다가 점수가 좀안 나오면 이제 그 압축이론 강의를 특정 부분만 이렇게 뭐 현대사가 선생님 자꾸 현대사 문제 틀리는 것 같아요. 현대사 부분 딱 거기 4강이란 말이에요. 그거 1.3배속으로 빡세게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선생님 저는 문학 쪽이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조선기 문화, 조선전기 문화 그 부분만 딱 이제 강의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저는 이제 뭐꼭 강의가 또 만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요, 이론 강의 한번 듣고 압축 강의 한번 좀 정도 들었으면 혼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역할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